있는 게임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단 팀을 외친 후에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형사학생 이제 정답을 알면 팀을 외치고 정답을 외치면 됩니다. 맞습니다. 정답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팀별로 살짝 다른 게 있는데 대표 선수가 필요한 게임은 팀에서 직접 멤버들을 뽑아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타임. 방송 전에 저희가 팀마다 카드 한 장씩 받으셨죠? 네. 바로 그 카드예요. 그 카드가 바로 체인지 카드인데요. 이 체인지 카드는 선수를 뽑았는데 게임을 해보니까 다른 선수가 좀 더 잘할 것 같다. 예, 교체를 하고 싶다. 요럴 때 남은 멤버들과 빠르게 상의를 해서 체인지를 외치고 멤버 교체 기회가 주어지는 카드이고요. 이 카드는 딱 한 장뿐이니까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각 게임마다 우승한 팀에게는 1점씩 점수를 드릴 거고요. 최종 우승한 팀에는 뭘 드리냐? 바로 간식 쿠폰 세트를 드립니다. 간식 쿠폰 세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네, 간식이 가득 담긴 쿠폰이 있는데요. 물론 2등, 3등에게도 상품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봉투에 든 간식 쿠폰의 개수가 다르다는 점. 1등을 해야 모든 멤버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저희가 게임의 승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응원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응원을 잘하시는 분들께는 바로 지금 제 손에 있는 요 낮장 쿠폰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중간중간 응원에 야, 저 선수는 진짜 와 엄청나다. 진짜 응원이 엄청나다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요 낮장 쿠폰도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팀 구호 한번 다시 듣고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팀부터.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두 번째 팀. 하나, 둘, 셋. 이야! 자, 마지막. 둘, 셋. 윈! 좋아요. 귀여워요. 그럼 방가후 피크닉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1라운드 게임은 바로 센스와 스피드가 굉장히 생명인 게임이에요. 네, 1라운드 게임은 바로 훈민 정음입니다. 네, 훈민 정음은 멤버 전원이 참여 가능한 게임이고요. 잠시 후에 화면에 초성 자막이 뜰 건데 예를 들어 시옷 리얼이 나왔다. 그럼 뭐죠, 정준 씨? 설렘?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단어로만 말해줘야 되고요. 줄임말이나 사람 이름은 안 됩니다. 정답을 아는 분은 팀 이름을 외친 다음 정답을 말해주세요. 문제는 총 7문제고 가장 많이 맞힌 팀이 1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럼 화면에 집중하시고 첫 번째 키워드 주세요. 자, 과연 첫 번째 키워드는 기억 시옷입니다. 자, 순발력 중요해요. 자, 하나, 둘, 셋. 윈. 네, 윈 분들이 빠르셨어요. 윈 분들. 지민이가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네, 정답은 하나, 둘, 셋. 감사. 정답입니다. 땡큐 베리 감사. 딩동댕. 네. 자. 이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이응 하나, 둘, 셋. 삐약 빨랐어요. 삐약. 자, 삐약 팀 뭔가요? 오후.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오후. 자, 지금 다들 굉장히 빨라요. 예.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하나, 둘, 셋. 문제 보고.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팀. 네. 나비 정답입니다. 네, 나비 스콜링 정답이고요. 자, 네 번째 문제.
키워드 주세요. 삐약 빨랐어요. 삐약. 투구 정답입니다. 굉장히 빠른데요. 굉장히 센스가 넘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키워드 주세요. 윈 빨랐어요. 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키워드 주세요. 윈 빨랐어요. 5 4 3 2 진해. 네. 진해. 정답입니다. 장남 진해 동시에 나왔어요. 답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자, 일곱 번째 문제 키워드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와, 보이시죠? 공교롭게 지금 2점이에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키워드 주세요. 굉장히 순식간에 일곱 문제가 후루룩 지나갔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1라운드 훈민정음 게임 가장 점수를 많이 획득한 팀은 어디죠? 바로 삐약 팀 3점으로 1점 획득. 축하합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2라운드는 바로 텔레파시 게임입니다. 와, 텔레파시 게임. 네, 맞습니다. 텔레파시 게임은 팀 전원이 참여하는 게임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단어를 말해드릴 거예요. 그 단어를 듣고 팀 전원이 모두 똑같은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라도 다르시면 실패예요. 자, 모두 같은 동작을 했다. 텔레파시가 통했다. 그렇다면 점수를 획득하는 거고요. 가장 많이 통해서 점수를 얻은 팀이 우승입니다. 좋습니다. 네. 제시어는 총 5개고요. 게임 순서는 윈팀, 삐약팀, 어팀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윈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화이팅!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카메라! 하나, 둘, 셋! 오! 대박! 도겠어요! 첫 번째 성공! 고민했어요. 아, 그래요? 이나미 씨가 필름 카메라를 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친구들 자리에서 앉아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친구들 다시 한번 자리에 앉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되셨다면 두 번째 제시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어. 야구! 하나, 둘, 셋! 오! 잠깐만! 지금 다 타자이신 건가요? 방향 맞추고. 네! 타자이시죠? 투수 없으시죠? 네! 근데 손 방향이 좌타 우타가 다르긴 한데 근데 이거는 인정해드리죠. 좌타 우타는 인정을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윈팀 야구 통과! 스피디하게 바로 다음 제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어 하트 하나 둘 셋. 뭐야 다 맞았어 인정. 뭐야 우리 뭐야 이거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손가락 끝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 대단하시네요. 역시. 자, 맞아요. 다음 이어서 네 번째 제시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시어 스파이더맨 하나 둘 셋. 오! 뭐야 대박. 텔레파시가 이렇게 통하다니. 아 근데 지금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 지은 씨 늦으셨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늦었어요. 지은 씨 아쉽게 안 왔어요.
학생이 아쉽게 지각으로 2번 문제는 실패 처리가 되고요. 자, 네. 여러분 마지막 제시어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려워요. 자, 갑니다. 목도리 도마뱀. 어? 하나, 둘, 셋. 뭐야? 지연 언니. 야. 틀렸네요. 틱. 하나, 둘, 셋. 다 맞았어. 잠깐만. 유연 학생. 그거 뭐예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아쉽네요. 땡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다른 학생분들은 이제 다 바르는 거였는데 우리 유연 학생은 수정에 들어갔네요. 아, 수정. 네, 수정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 다음 제시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어 드리겠습니다. 라면. 하나, 둘, 셋. 오! 오, 다 맞았어. 유연 언니. 자, 어떻게 제작진분들 어때요? 유연 학생이 이번에도 네. 아 근데 이건 인정해 줍시다. 네, 이거는 컵라면과 봉지라면의 차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드릴게요. 자, 삐아팀 1점 획득.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 제시어 나갈게요. 세 번째 제시어 파리. 하나, 둘, 셋. 맞았어. 다 날개 짓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잠깐만. 이내 학생 뭐였어요? 늦었다는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내 학생 안 늦었어요? 아, 늦었어. 아, 굉장히 솔직한. 아, 진짜 솔직하네요. 너무 귀여웠어요. 안 늦었는데 네. 아, 너무 솔직하네요. 자, 그럼 다음 제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제시어 나갑니다. 핸드폰. 하나, 둘, 셋. 어머, 잠시만요. 아, 달라요 지금. 잠시만. 수빈 학생, 방금 뭐였죠? 방금 내비게이션 보는 것 같았는데. 이거 뭐예요? 내비게이션. 아, 유연 학생도 달랐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오. 아, 이게 뭐 다들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맞아요. 네, 기종과 이게 또 시대적 반영이 들어가는 거죠. 네. 아쉽네요. 자, 잠깐만. 우리 또 누구는 어떤 유연 학생은 어떤 폰이었나요? 아이폰 10S. 네, 굉장히 디테일해요. 근데 저는 소빈 학생 거 궁금해요. 그 어떤 폰이에요? 그거는 고아라였어요? 아이패드였어요? 아이패드였어요. 아쉽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제시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여기서 맞추셔야지 2점이에요. 맞추자. 자, 다섯 번째 제시어. 수영. 하나, 둘, 셋. 오, 아, 자유형. 잠시만. 자, 승주 학생. 승주 잠수 중인가요 지금? 승주 학생, 이거 해명이 필요해요. 아, 이게 제가 네네. 수영을 수염으로 들어서 수영. 아, 수영. 수영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그러면은 네. 이거는 진짜 제가 죄송하니까 네. 다음 걸로 하나 더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알았죠? 자, 아에이오와의 가격거교.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제시어 드릴게요. 여섯 번째 제시어 하품. 하나, 둘, 셋. 다 맞았어요. 손까지 네. 인정. 이렇게 해서 삐약 팀도 2점 획득했습니다. 네, 삐약 팀 2점 획득했고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기다려 주시고요. 마지막 팀도 우리 해볼까요? 그럼 마지막 팀 어팀 우리 가보겠습니다. 제시어 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제시어 나겠습니다. 수박. 하나, 둘, 셋. 어머, 혜주 학생 너무 컸어요. 혼자 홍혜주. 아, 혼자 안 썰었어요. 혜주 학생. 혜주 학생 혼자 고착해서 직배송이었어요 지금. 네. 아, 아쉽게도 첫 번째 제시어는 실패고요. 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제시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어
미어캣 하나 둘 셋 오!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어? 한 분 손? 아 잠깐만 그쵸 이거는 근데 인정해줘야 돼 미어캣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맞아요 네. 손높이는 그리고 인정을 해드려야죠 네 자,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제시어 미어캣 인정 자 세 번째 제시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시어 운전 하나 둘 셋 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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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바로 인정입니다 오, 굉장히 순조로워요 아, 맞아요 되게 네. 순조로워요 벌써 2점을 획득하고 가는데 자 네 번째 제시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시어 슈퍼맨 하나 둘 셋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채원 학생은 직진했어요 네. 앞으로 전진이었었고 아 이게 방향이 다르네 이거는 아쉽게도 탈락입니다 탈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어팀 아직 마지막 제시어 하나 남았어요 네,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 맞추시면, 네, 이거 맞히시면 바로 이번 라운드 1등이에요 네, 축하합니다 마지막 제시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시어 농구 하나 둘 셋 와 잠시만요 윤서 학생 네 슛이 아니라 저건 약간 드리블 같거든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려다가 네 빌드업이죠 빌드업 네 우리 혜주 학생이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야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가능한가요? 동점이 나왔는데 네. 야 이거 동점 나왔을 때는 사실 모두 다 공동 우승으로 하고 모두에게 1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라운드 텔레파시 게임은요 동점으로 공동 우승입니다 네 그럼 우리 승리의 기쁨을 구호로 표현해 볼게요. 어팀부터 시작해 주세요. 어팀 시작.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두 번째 팀 갑니다. 하나, 둘, 셋. 비야. 비야. 마지막 하나, 둘, 셋. 우리 안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게르드. 와! Let's go. Let's go. 우리 선수들 여기로 나와 주세요. 선수들 잘 나와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연준님들 우리 보은 학생. 지금 긴장돼요 아니면 설레요? 아주 설렙니다. 설레요. 보은 학생 지금 설렌다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지은 학생 어떤 물건이 나올 것 같나요? 벌레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영채 학생 어떤 물건이 나왔으면 좋겠나요? 미꾸라지요 미꾸라지? 아 미꾸라지 그럼 우리 다 같이 일단 안대를 써볼까요? 네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화이팅 그러면 지금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몇 개요? 몇 개? 몇 개게? 3? 10? 아, 정확히 다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솔직히 이건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다, 보은 학생. 살아있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떡해. 어떡해. 그러면 지금 물건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데? 어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이 조심해요. 네, 아직 상자 안에 손 넣으시지 마시고요. 어떡해. 자, 제가 시작이라고 외치면은 그때부터 5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5, 4, 3. 2, 1, 됐어요! 나와주세요! 자, 정답 말씀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아직이에요, 아직. 자,
아직 생각만 하고 잘했어, 계시고요. 잘했어. 자, 다음 삐아 팀의 영채 학생. 왜 이렇게 움직여? 아, 무서워 그거. 문다. 움직여, 문다. 움직여, 움직여. 자, 시작. 언니 손가락 잘려. 4, 3, 2,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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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자, 정답 말하시면 안 돼요. 입에 방울 드시고. 자, 마지막 윈팀의 지은 학생. 대박. 자, 가겠습니다. 지은아, 몰릴 수도 있어. 자. 시작! 5, 4, 3, 2, 1, 0, 땡! 자, 이렇게 세 분의 학생이 다 저 나를 맞춰봐의 상자 속에 있는 이 아주 오묘한 무언가를 만져보았는데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왜? 오, 잠깐만요. 어, 비슷한데? 지렁이 그리고 또 잠깐만 지은 학생 뭐라 그러셨죠? 우동면.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아까 한 분이 누가 뭐라 하셨는데? 칼국수면. 어, 지렁이 우동면 칼국수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네 지렁이. 지렁이 자. 네. 어 잠깐만요. 아 여기에서 지금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굉장히 어려운 두근두근. 이제 문제였는데 두근두근. 정답이 있습니다. 와! 정답을 맞추신 분은 바로 윈팀의 지은 학생. 칼국수 너무 아쉽네요. 근데 삐약팀 아이키 선생님. 아이키 선생님. 아이키 선생님. 케이팝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만 더 자세히 봐보세요. 자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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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팀 윈팀 이지 선배님이 예지님. 아 예지님 아닙니다. 어 마마보 선배님의 문별. 와 대박. 문별 선배님. 어 맞는 거 같은데. 문별 선배님 정답이 맞습니다. 그 아이키 선생님이랑 콜라보 하는 거 봤을 때 굉장히 예리한 스타일이에요. 어린 스타일까지 기억을 해서 대박이다. 와 우리 승주 학생 정말 예리하네요. 아 눈썰미가 굉장해요. 네. 승주 짱이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문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발력이 중요해요. 두 번째 문제 뿅! 뿅! 트와이스 선배님의 쯔위 선배님. 쯔위 선배님! 아닙니다. 윈! 레드벨벳의 슬기 선배님. 레드벨벳의 슬기 선배님! 맞습니다! 대박! 대박! 뭐야? 어떻게 아는 거 아시죠? 아니, 아니 다들 이렇게 트와이스 나연 선배님. 트와이스 나연 선배님! 아닙니다. 아, 너무 어려워요. 이거 힌트 사진 드릴까요? 네! 힌트 사진 주세요! 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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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걸이 효정 선생님! 오마이걸이 효정 선생님! 확실히 손만 보다가 그 오마이걸 효정 선배님의 이 트레이드마크 미소 보니까 바로 맞추시네요. 바로 맞췄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점수가 2대2대1이니까 삐약팀과 윈팀만 추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제 주세요. 뭐야? 뭐야? 아, 확실하지 않지만 잇지의 류진 선배님? 잇지의 류진님? 아닙니다. 위! 위!
윈! 윈! 한소희 선배님! 한소희 선배님! 아닙니다! 삐약! 소녀시대 선배님의 권유리 선배님! 유리? 유리 선배님? 선배님! 정답이 맞습니다! 오마이갓! 선배님! 기죽으면 안 돼요! 아직 게임이 한참 남았어요! 기죽지 말고 더욱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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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 게임은 표현력입니다. 표현력. 네. 뭔가를 잘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5라운드는 바로 댄스 댄스 댄스입니다. 네. 어떤 게임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5라운드 댄스 댄스 게임은요. 1분 동안 각 팀별로 대표 선수가 나와서 곡 제목만 보고 춤을 출 거예요. 그 춤을 보고 팀원들이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히면 되는 게임입니다. 쉽죠, 여러분? 자, 문제는 팀별로 총 10개이고요. 가장 많이 맞힌 팀이 우승이 되게 됩니다. 자, 만약 동점일 경우에는 더 빠른 시간에 맞힌 팀이 이기는 걸로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도 각 팀별로 댄스 댄스 댄스를 쳐줄 대표 멤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팀의 혜주 학생 나왔고요. 혜주 학생까지 나왔습니다. 자, 대표 다 나왔어요. 네, 그럼 순서는 삐약 팀, 어팀, 윈 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팀 대표인 우리 삐약 팀. 네. 준비됐나요?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우리 윤정 학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 학생. 네. 제가 이 큐카드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네. 자, 이 큐카드에 있는 노래를 보시고 멤버들께 댄스 댄스 보여주시면 됩니다. 댄스 댄스. 네. 네네네 보셔도 돼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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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자, 네 준비 되셨으면은. 네. 준비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준비됐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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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삐약 삐약. 준비되셨으면은 준비됐습니다 외쳐주세요.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준비 시작. 대박이다. 아! 너무 잘한다. 정답. 정답.
맞췄어요 이 짧은 시간에. 아니 근데 정말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어느 순간 세 팀 모두 팀 구호가 어어어 이렇게 돼요 지금. 말라고. 네. 웬 팀. 자 이렇게 해서 5라운드 댄스 댄스의 승리 팀은 바로 위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은비 호스트랑 한번 시범 보여줄게요. 은비 호스트. 네. 고마해라. 많이 먹다 아이가. 정답. 네. 팀 이름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뒤로 이어질 명대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뭐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뉘앙스만 어느 정도 맞긴 맞으면은 저희가 정답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사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문제 명대사 나갑니다. 네. 어머니 저를 야!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정답! 대박이다! 대박! 수빈학생! 우와! 우와! 수빈학생! 지금 와 이거 어떻게 맞춰요? 아 진짜 저 전적으로 믿고 진짜 제 개인정보 다 알려줄 뻔했어요. 대박이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에, 마, 너그 서장. 남창 도살제. 남창 도살제. 진짜 잘 맞추신다. 진짜 잘 맞추신다. 네. 네, 정답 다 맞추고. 이래서 핸드폰 뭐야? 좋은 거야. 자, 마 다음 문제 막 갑시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다. 조금만 더 짧게 해주세요. 삐아! 너와 함께한 순간이 좋았다.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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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눈부셨다. 아 아니다 여기 이제 너와 함께하는 없습니다. 자 어팀 그냥 모든 언어가 좋았다. 윈! 모든 순간이 눈부셨다. 아니죠. 모든 순간이 너였다. 아니죠. 순간이 아니에요. 순간이 아니에요. 미안. 모든 날이 좋았다. 정답. 정답입니다. 와 너무 잘 맞춰요. 대박 연속으로. 오 삐앙 팀 벌써 2점이에요. 네 2점이에요 벌써. 우리 빵점이에요. 우리 빵점이에요. 다음 문제 주세요. 명대사 나가겠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들었나. 아 잡았다. 근데 다음 문제는 조금 쉬워요. 이거 굉장히 짧거든요. 잘 맞춰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거 마시면 정답. 야 선희 학생이 엄청 빨라요. 네 어떻게 맞췄는지 이야기 먼저 나왔어. 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야. 팀. 아 아직 싱글이요? 정답. 정답이에요. 네. 어떻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네, 영화 범죄도시에서 윤계상님과 마동석님이 맞닿았을 때 했었던 대사예요. 대박. 아 대박이다. 아 잠깐만 우리 윈팀. 좀만 더 분발해야 돼요. 화이팅! 화이팅! 자, 윈팀! 윈팀 그러면은 우리 아까 못했었던 이기자 이기자 윈 한번 해보죠. 네. 자, 하나 둘 셋! 이기자 이기자 윈! 오케이! 좋아! 좋아. 자, 가보자고!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들어주세요. 사탄들의 학교에 뭐야? 삐약! 삐약! 루시퍼가 나타났다? 삐약! 삐약!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들어봤는데 상속 탈출.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삐약 삐약 뭐예요? 천재면 천재 역시 엄마 따라서 방금 왜 드라마만 봤어요? 어 뭐야 너무 잘하시는데 김밥 드라마?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아, 자 윈팀 아자아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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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자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어요. 윈팀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윈팀 기회 드릴게요.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정답! 네, 좋아요. 윈팀 3개 맞추셨습니다. 극한 직업 대사였죠. 아 이건 귀엽게 하는 건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시켜줘 금잔디. 아, 미안. 팀. 너의 명예소방관. 정답입니다. 와 꽃보다 남자 봤어요? 자 잠깐만 그럼 마지막 문제 가기 전에 우리 윈팀 우리 쿠폰 하나 줄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갑니다. 잘 봐주세요. 제발 그만. 자, 누가 어디 팀이죠? 어팀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팀. 둘, 셋. 일어나. 맞아요. 네, 역시 우리 친구들 과몰입 천재입니다. 천재. 네, 이번 무비 설렘의 1등 팀은 바로 어팀입니다. 어팀이죠. 네, 어팀 1점을 가져갑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봉지 과자 이름 5개 5초 안에 말해주세요. 5 새우깡, 감자깡, 3, 고구마깡, 양파깡, 옥수수깡. 와! 깡라임으로. 아, 잘하시네, 잘하셔. 네, 여러분,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우와, 자, 어렵다.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준 씨가 5초를 세워주세요. 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보이는 물건 5개를 말해주세요. 윈! 자 시작! 카메라, TV, 3, 화면, 2, 의자, 화장품! 윈! 땡입니다! 삐약! 나무, 지비집, 커튼, 4, 3, 조명, LED! 2, 와! 팀 1점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도시 이름 5개를 말해주세요. 삐약! 자, 시작! 1, 5, 남양주, 4, 서울, 3, 경기도, 부산, 2, 강남! 1, 강릉! 땡. 강릉? 잠깐만, 뭐가 훅 지나갔는데? 경기도는 아쉽게도... 도시 이름이... 네, 도시 이름이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말해봤습니다. 네, 자, 미 학생, 자, 시작! 서울, 뉴욕, 4, LA, 도쿄, 3, 2, 베이징! 1, 정답! 맞아요, 도시 이름이라 사실 전 세계 어느 도시를 말해도 되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죠, 마지막 주제. 네, 마지막 문제 갑니다. 반가워 설렘 21인 중 5명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삐약! 시작! 언니, 혜주 언니, 채원 언니, 윤정, 윤서 언니! 오! 너무 잘한다.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훅 지나가버렸어. 이렇게 해서 바로 이번 5초 안에 말해요 라운드는 삐약팀 승리! 좋습니다. 우리 삐약팀.
팀이 1점을 획득했고요. 이건 약간 머리를 빠르게 써야 하는 게임인데 네네. 이번엔 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는 운동신경이 장난이 아니다 하는 친구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네. 이번 게임은 바로 방과 후 비밀 요원입니다. 와호! 자, 우리 각 팀의 예, 체육파 친구들 있죠? 체육파 예, 네, 체육팀 한 단체 네. 하는 친구들 아, 자 지금 한 번씩 stand up 친구에다가 윤서 친구에다가 어 윈팀은 누가 일어났죠? 현이 친구 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격판 나와주세요 네 우리 학생들 우와 대박 여기 앞에 이제 사격판이 나타날 거예요 네 네 여기 앞에 사격판 보이나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비밀 요원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사격판에 총을 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기회는 총 3번이고요. 가운데 맞히면 10점. 나머지 칸마다 점수가 적혀져 있어요. 3번의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우승입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이 총을 전달해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 삐약팀 먼저 총 받아갈게요 자 하나 들어주시고 오 멋지다 자 노란선 노란선에 서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장전이 돼 있나요 이게? 장전 한번 그 흰색깔 부분 네 화이팅! 어 네 이렇게 약간 숨겨나면 장전이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샷 나겠습니다. 와, 멋져 언니. 오. 와.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밑에 쪽에 네 일단 먼저 당기시고요. 딸깍 소리 날 때. 오케이 그리고 안에 넣으십니다. Let's go 언니. 네, 딱 그 선 밑에 선에까지 해주시고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My turn. 와. 아! 진짜 못쏘요 튕겨나갔어요 정말 잘 추진했는데 튕겨나갔습니다 자 다음 한발 마지막 한발이죠 마지막 한발입니다 Let's go 언니 진짜 잘 쐈어요 저도 돼요 저 어렵다 어렵다 야 집중 화이팅 아 너무 예뻐 와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 화이팅 아 그래서 우리 삐약 팀의 유현 학생은 아쉽게도 0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할 팀은 바로 어 팀. 윤상 팀입니다. 네, 나와주세요. 자, 장전 한번 해주시고요. 파란 색깔 부분 잡아 뒤로 쭉 잡아당기세요. 파란색 부분. 윤상 화이팅. 좋습니다. 장전 됐어요. 자, 이 부분을 향해.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8이랑 5 사이? 근데 지금 8이에요. 과연 8로 8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팀의 윤서 학생 벌써 8점이고요. 와, 자, 잘한다. 학생 일단 장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 부분에 있는 여기 총 밑에 부분. 네, 거기 있는 거 앞에 꽂아 주시고요. 와, 잘 멋있어. 아, 윤서 학생. 멋있어요, 언니. 아, 월미도에서 인형 좀 많이 터셨나 봐요. 아, 대단하신데요. 굉장히 잘하세요. 자, 한 발 쏘세요. 화이팅. 아, 아쉽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발이 남았기 때문에 되나 보다. 네, 자 그리고 요거 껴주시고요. 자, 과연 마지막 한 발입니다. 마지막 한 발. 화이팅. 어팀의 윤서 학생은 총 8점입니다. 8점. 네. 8점 축하드립니다. 우리 윈팀의 현희 학생 나와보도록 할게요. 현희 학생 기대가 됩니다. 무서워. 현희 학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은 돼 있어요. 장전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싸주시면 됩니다. 자, 화이팅! 리치. 언니 준비하시고 써주세요. 우와! 8점이에요. 파란색 부분으로 당기셔서 장전해주시고 파란색 부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부분 거를 빼서 앞에 껴주시면 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야, 안 돼. 이 정도면 서든한테 킬 때 50 넘어요. 아~ 네. 좋아요. 우와! 정말 소질이 있네요. 소질이 네. 엄청나요. 네. 아, 사격 실력이 반하실 것 같아요. 오. 아 정말로요? 오. 역시 보고 있다. 오빠 보고 있다. 부담감을 주니까 자, 기대는 마지막 발. 아, 잘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윈 팀은 현희 학생의 총 15점으로. 자, 이렇게 사격 실력이 대단하신데 확실히 체육파 맞으시네요. 체육파 맞으죠.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저희가 또 중간 점수 집계를 해볼 건데요. 집계하는 동안 아까 있었던 노래방 타임을 한 번 더 열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 노래방 타임은 어떤 팀이 준비했죠? 삐약팀, 네, 이번에는 어떤 곡을 보여드릴 거죠? 저희는 헤이즈 선배님의 엔줄라이라는 곡을 보여드릴게요. 아, 계속 자는 걸까?
결과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게 바로 게임과 스포츠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몇 개의 게임이 더 남아있고 이번 게임은 바로 집중력과 동시체력이 필요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자, 9라운드 게임은 순간포차 스피드 게임! 자, 각 팀 내에서 내가 시력이 제일 좋다, 내가 빨리 지나가는 걸 잘 본다 하시는 분 누가 있나요 혹시? 채원 학생! 자, 이번 게임이 바로 순간포착 스피드 게임인데요. 자신 있나요, 채원 학생?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주세요! 1 more time! IT 전소연! 있었어요! 다음! 또 누구?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너무 빨라요! 와우! 자, 근데 아이키님과 전소연님 이름이 나왔잖아요. 우린 실패라고는 안 했어요. 거기서 더... 삐약! 아이키와 전소연. 탈락입니다. 아이키, 권율티... 옥주연, 전소연? 되게 비슷해요! 삐약! 아이키, 옥주연, 권유리, 전소연! 선배님, 삐약! 진짜 비슷해요! 옥주연, 아이키, 권유리, 전소연! 아닙니다! 아까 우리 보은 학생이 정답에 제일 근접했습니다! 윈! 아이키, 권유리, 옥주연, 전소연 선생님? 제가 여기서 마지막 힌트를 드릴게요! 네,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서! 한 분은 성을 빼야 돼요. 한 분만. 자, 일단 한번 다시 보고 볼게요. 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이키, 유리, 옥주연, 전소연 선배님. 정답입니다. 윤정 친구가 굉장히 스피드 좋은 친구예요. 엄청 빨리 외치시네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삐약. 나 어떡해? 비슷해요. 아닙니다. 진짜 어떡해?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진짜 제일 근접해요.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정답입니다. 지원 학생 정답입니다. 윈 1점 아니고요. 1점이죠. 팀 1점. 네. 방금 거 정답은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였었고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는 나도 모르겠는데?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시동 가자 부릉부릉 슝. 이게 뭐예요? 삐약. 지금 우리 학교는 탈락.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탈락. 아닙니다. 탈락. 자, 어떻게 한 번 더 보여드려요? 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지금부터 달려보자.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아닙니다. 삐약. 삐약. 지금은 네이버 나우. 언니 할래요? 언니 할래요? 지금부터 경연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그 안에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 좋아요. 좋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맞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온다? 왔어요? 멀티비타민 나갔어? 명랑핫도그요? 신전 떡볶이 싶네요. 신전 떡볶이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집중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뭐야 저게? 기다리면 봄이 온다? 아닙니다. 삐약.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닙니다. 삐약. 주먹이 운다? 아니에요.
온다 온다 신호가 온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조금만 조금만. 홍해 제발 제발 제발. 에? 뭐야? 지금 말하면 안 된다? 나 아무것도 지금 뭔가 세팅이 오늘 나 이거. 지금 네이버 나도 온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윈. 자, 윈. 기다릴게 네가 올 때까지.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네. 속담입니다. 기다리면 끝이지. 삐약 삐약. 삐약.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 아닙니다. 삐약. 간 집계 현황이 어팀 2점, 삐약팀 5점, 윈팀 4점이고요. 자, 어팀은 이제 2점인데 게임이 두 개가 남았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은 어팀을 위해서 이번 게임을 2점으로 지금 이제 10라운드 게임과 11라운드 게임이 남았기 때문에 어팀 모두 다 이기면은 우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10라운드는 랜덤 음악 퀴즈입니다. 게임의 키워드는 K-POP이고요. K-POP의 진심인 친구들은 소리 질러! 네, 막 갈피줄을 못 잡으신 것 같아서 자, 한 번 더 틀어주세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어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이지 선배님의 달라달라 달라달라 어떻게 보여주세요. 댄스 다 같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러분. 와, 자신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혹시 그 훅 부분을 다른 우리 학생분들이 아신다면 불러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써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예쁘기만 하고 매력은 없는 애들과는 달라. 이거는 스피드입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선배님의 다이너마이트. 방탄소년단 선배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정답. 정답입니다. 어떻게 한 소절 가실 건가요? 네네. 좋습니다. 5, 6, 7, 8. Oh my my my. Oh my my my. 이번 게임의 우승은 윈팀 2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간 집계 현황이 어떻게 되죠? 아, 우리 어팀을 위해 이번 게임이 2점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중간 집계 어머, 윈팀이 아예 이겨버렸네요. 윈팀이 6점, 삐약팀이 5점, 어팀이 2점인데 잠깐만. 역전. 아, 이거 어떻게 10점 10점 이번에 10점 10점 100점 100점 이번에 5점으로 할까요? 5점으로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우리 윈팀이 받아주셔야지.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쿨하게 5점을 걸어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윈팀이 5점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이번에 5점 걸고
마지막 세 팀 마지막 도전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이번 라운드는 바로 사랑의 시야폭탄입니다. 네, 각 팀별로 대표 선수가 한 명씩 나와서 우리 팀 혹은 우리 멤버를 자랑할 건데요. 100초 안에 말하고 있다가 하트 뿅뿅 소리가 나면 그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웃이고요. 아깝게 게임에서 탈락해도 우리 멤버를 얼만큼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적극적인 자랑을 보여주면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게임에 앞서 우리 팀별로 대표 선수를 뽑아볼까요? 나는 누구보다 우리 팀의 팀에는 우리 미 학생이 나올 거고요. B 학생에는 이내 학생, 우리 팀에는 형사 학생이 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누가 먼저 나는 우리 팀을 이만큼 사랑한다 자랑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Let's go, Let's go, Winnie. 가위바위보 할까? 가위바위보 가자. 먼저. 예! Yeah. 그럼 우리 윈팀의 형사학생부터 네. 시작을 화이팅. 해보도록 여기서 하면 하겠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은 총 100초이고요. 하트 뿅뿅 소리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에게 향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형사학생이 뭐 진짜 우리 멤버는 막 윈드밀을 돌 줄 안다 그러면은 멤버들 이게 사실 확인이 돼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윈드밀 도셔야 돼요 진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실 가정 안에서만 네, 칭찬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네.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형서, 인해, 미학생으로 이렇게 돌아갈게요. 네. 자 그럼 미학생하고 바로 형사학생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형사학생 준비됐죠? 됐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 우선 우리 지우의 얼굴 보세요. 얼굴이 너무 작지 않나요? 우리 지우는 키가 큰데 한 10등신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민이 말이죠 고음을 아주 잘하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리고 지민이 이렇게 고음을 잘하는데 지민도 센터 비주얼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친구인데요. 우리 미남이 빼놓을 수 없죠. 미남이 아주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아주 일본어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데요. 미남이 춤을 너무 잘 추고 랩도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올라운더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Yes. 너무 잘하고 보셨죠? 그리고 우리 지은이는 말이죠 제가 본 최고의 래퍼입니다. Yeah. 지은이는요 제가 본 사람들 랩을 제일 잘하는데요 춤도 잘 춰요. 한번 보여주시죠 랩을. 네, 죄송해요. 그 이게 사실 그 100초 안에 네. 한 번씩 칭찬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잠깐 흐른 30초 동안에 우리 형사 학생이 우리 윈팀 학생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애들이 저의 가족이고 제 사랑이고 네, 혁명 들었어요 지금. 네, 혁명이다. 네. 자, 그러니까요 총 시간은 100초고 그 장점 한 번씩만 말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준비 되셨죠?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자, 너무 오버했어요. 언니 멋있어요. 사랑해요. 자, 시간 100초 타이머 주세요! 저희 멤버들은 전체 비주얼입니다. 아, 인정! 인정! 우리 영채는 표정 장인입니다. 오, 맞다. 우리 채원이는 반가워 설렘의 대표 이제 메인 보컬인데 얼굴도 얼마나 귀엽게요. 귀여워! 저희 현이는 시카면 숨겨있는 애교일까요? 아주 귀여운 친구인데 또 랩할 땐 또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앙! 애교게 너마베. 네, 반가워 설렘 막내 승주의 애교 3종 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네, 이번에는 좀 다른 걸 준비해봤습니다. 오? 네, 리언이도 애교 한 애교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3종 세트. Let's go. 좋아. 대표 끼쟁이 수빈이의 끼를 보일까요? 천천히. 헤이. 네, 또 안 나타나면 우리 해준대요. 해줘 나가줘. 와,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5, 6, 7, 8. 꾸며야 해. That's the way I like it. That's the way I like it. 네,
보여주신 영채의 무대 위 표정을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Oh my gosh! 빨간맛 어 너무 달콤해! 과즙다! 아니 깨물면 점점 녹아져서 스트로베리 그 맛 네! 네! 저희 부모님 얼굴이 굉장히 작아요. 와! 자 이렇게 해서 결과는요? 5팀 탈락입니다. 저희요? 네. 비약팀 승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는 비약팀이 승리했고요. 반가운 설렘 라이브 미팅 겨울 캠프 다양한 게임을 했는데요. 이번 우승은 비약팀입니다. 수많은 축하, 게임과 함께 축하. 우리 어팀 삐아팀 미팅과 함께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축하. 네, 아쉽게도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매우 조급해요. 왜냐면 잠시 후 바이브 파티룸에서 자유락습 파티룸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리더분들 우리 조장분들이 한마디씩 어땠는지 말해볼까요? 좋아, 우리 미 팀부터 해볼까요? 네, 저희가 비록 게임에서는 졌지만 그래도 저희 팀의 다양한 매력을 오늘 더 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삐약팀. 네, 저희 다 모두 열심히 해줘서 1등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끝나고 또 만나요. 좋습니다. 우리 위팀. 우리 팀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잠시 후 자유학습에서 만나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선물 쿠폰은 따로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겨울 캠프 후기는 바이브 파티룸 자유학습에서 더 나눠 주실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겨울 캠프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 같이 인사드려 볼까요? 좋습니다. 다 같이 인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 한 가지 빼.